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극소수의 반망이라는 사례들도 진짜 반반일까요? 마통 대출 최대한 끌어서 억이라는 현금 보여주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의 반망결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이 반망결혼 얘기할 때 남자분은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해. 근데 항상 반망결혼 많다고 하는 댓글들 보면 죄다 여자예요. 죄다 여자야. 여자들이 얘기하는 게 보면, 반만경 얘기하는 거 보면, 추상적입니다. 부모 형잘 모르시네. 저도 오빠랑 결혼할 때 반만경을 했어요. 제 주변에 웬만한 사람들 다 반만경을 하던데요. 이분 참 이상하시다. 이런 류의 댓글들 좀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반만경을 했는지 얘기는 안 해줘. 뭐, 총 결혼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데, 뭐, 집살 때, 뭐, 남자 이만큼 들고, 여자 이만큼 들고. 아니면 웨딩 비용 할때 남자 이만큼 들고 여자 이만큼 들고 그래서 총 얼마가 나왔는데 남자 이만큼 내고 여자가 이만큼 내더라 이런 얘기는 일절 없어요. 일절 없어. 아니 반만결혼이 있다고 하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자기가 반만결혼 경험자 맞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반만결혼은 정확히 5대5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그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냥 결혼식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뭐 결혼식 이제 예식장 비용, 뭐 뷔페 비용이나 이제 그 예식장 이제 대관하는 거, 그리고 이제 웨딩드레스나 턱시도 이런 거다돈 들어가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커 이거하고 그리고 혼수, 예단, 그리고 주거 비용까지 다 합쳐야 될거 아니야. 다 합치고 나서 정말 반반인지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예상하길래 반반기로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자분들이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자기들이, 이점을 보는 거는 굉장히 부풀리고, 자기들이 뭔가, 좀, 잘못된 거는 굉장히 좀 감추고 합니다, 이게. 참 특이한 게 뭐냐 하면, 반만결은 별로 없어요, 여자분들. 없다니까? 근데 남자들이 작정하고 반만결혼을 따지잖아요. 그럼 여자분들 결혼 못 합니다. 제가 소신발언 하자면, 만약에 남자가 가지고 오는 만큼 여자가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자분들 죄다 탈락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자분들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요건을 비슷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결혼하려고 한 1억 정도 모았어. 거기에, 부모님 2억 근데 지원이 가능해요. 그럼 여자도 1억 정도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야 되고 부모님한테 2억 정도 지원 받아야 됩니다. 이거 가능한 여자분들 있습니까? 이거 능력 되는 분 있어요? 이거 조건 맞추기 쉽지 않을 겁니다, 여자분들. 솔직히 말해서. 아, 이게 반반기로 맞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한 8천만 원 모았고 우리 집에서 1억 5천 정도 버틸 수 있어. 그러면 너희 집도 한 2억 3천만 원 맞춰. 너 얼마 가지고 있어? 5천 가지고 있어? 안 돼, 안 돼. 나 8천 가지고 있는데. 3천만 원더 채워야지. 여자분 잘 들으세요. 이게 반반이라고. 어떻게 계산했길래 반반결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계산기 가지고 오던가요? 자기들이 어떻게 계산했는지. 요목조목 다 합쳐가지고 정말 반반이 맞는지 보여주던가. 그것도 어떻게 된게 하나도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 반만결혼이 아니잖아요. 자꾸 되라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만결혼, 지금까지 살면서 단한 번도 실제로 본적 없음. 어딘가에 있는 파랑새 같은 것. 풍문으로만 들었지,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음. 남자가 생각하는 반만결혼. 5대5 또는 6대4 정도만 돼도 인정. 여자가 생각하는 반반결혼. 남자 3억 대 여자 5천만 원만 돼도 반반. 혹시라도 1억 모으면 더해간 거임.
삼촌이 국룰이고 마통도 있는데 자기는 엄청 해간 거예요. 기본적으로 비율 자체가 자기 돈 천만 원이면 남자 돈몇 배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 베이스. 이건 내가 봤을 때 내가 망가진 것 같은데. 이거는 결혼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병원 가셔야 될것 같아, 병원. 여자분들, 혹시나 이런 걸 가지고 반만 결혼으로 퉁쳐버리면요. 결혼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검사를 받아봐야 돼, 검사를. 남자분 이걸 받아준다고요? 그럼 남자도 병원 가세요, 이거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반만 결혼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 반만 결혼 얘기하시는 분들, 주거비용에서 결혼식까지 모든 비용 다 계산해가지고 정말 반반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결혼식장에서 가지고 오는 것들이 별로 없다니까? 없어,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자가 결혼식장에 가져오는 것만큼 여자가 가져오잖아요. 그럼 못합니다, 여자분들. 여자분들 결혼 눈높이가 엄청 높아집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자분들 남자 따지죠. 뭐, 남자 연봉 얼마 돼야 되고, 뭐, 남자가 이 정도 집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따질게. 나 8천 벌어. 그럼 너도 8천 벌어. 나이 정도 집 살고 있어? 그럼 너도 이 정도 집살 만한 능력 가지고 와. 그게 못해? 나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자분 잘 들으세요. 뭐, 남자가 이만 가지고 있어. 그걸 똑같이 여자한테 요구하면 여자분들이 이거 못합니다, 진짜. 상대가 안 됩니다. 아니, 말이 되는 거를 이야기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냥 빡빡 우기면 되는 거야? 이제 빡빡 우긴다고 해줄 것 같아? 누가 해준대, 누가? 어느 누가? 아, 나 참. 아니, 이걸 받아주는 사람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거 받아주면 안 돼.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안 받아주잖아, 남자들이.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밸런스가.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했잖아. 근데, 아까 말씀드린 남자 3억에 여자 3천이 비슷한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남자도 바보야. 어떻게 레벨 차가 많이 나는 사람끼리 결혼하려고 그래. 여자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있잖아요. 뭔가 이런 자본적인 차이가 확 벌어지잖아. 그럼 결혼 못 해. 결혼 못 한다니까? 남자 생각해 보세요. 뭔가 밸런스가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안 맞는데, 이런 결혼을 하는데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잘살 리가 있을까? 그렇지 않나, 여러분? 아니, 여자분들. 지금 결혼시장이 초토화되고 있잖아요. 결혼 못한 여자도 많이 생기고, 결혼 단계 깨진 사람도 많이 생기잖아. 그거 보면 좀 겁나는 거 없어요? 아니, 그거 보면 뭐 느끼는 거 없어? 그냥 나하고 아무 상관 없는 거야? 나 어떻게든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는 지금 만난 사람이 없어? 아니, 그렇잖아,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지금 대한민국 결혼 시장은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결혼 시장, 국내 남녀 이 결혼 시장은 그 시면의 늪으로 가고 있어. 올라갈 기미가 안 보여요. 계속 내리막이야. 내리막이라는 게 뭐예요? 남자도 결혼을 못하지만 여자도 결혼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남자들이 이제 여자들의 어떤 대도 안한 조건을 안 받아주기 시작을 해요.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렇게 결혼해봤자 나만 손해인데, 나만 고생인데. 그렇잖아, 여러분. 오히려 이런 생각 들죠. 이 정도 조건이면 오히려 외국 가면 더 괜찮고 어린 여자를 내가 데리고 살수 있는데, 내가 뭐하러 굽신거리고 맞춰줘야 돼? 여자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대단한 걸 요구하면 그냥 혼자 사세요, 혼자. 혼자 살아야 돼. 이상하게 여자분들은 가진 게 없으면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남자를 만나도 된다고 생각을 해. 참 웃긴 마인드야, 이게. 아니,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나이가 차고 뭔가 부족하면 바라면 안 돼요. 여자분들 결혼하고 싶잖아. 결혼하고 싶은데 가진 게 없잖아요. 가진 게 없으면 그냥 결혼 포기하세요. 왜 가진 거 없는데 자꾸 결혼하고 나오는 거야, 양심 없게. 난 지금 여자분들이 사태 파악 못하는 게 뭐냐면, 여자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슬슬 불안하고 뭔가 비전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이제 와서 결혼해야겠다 나오는데 그게 참 인간으로서 좀 뭔가 못나 보입니다 이게. 왜 남자가 그런 부분까지 책임지고 이해해 줘야 되는 겁니까? 남자도 힘든데. 앞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 여자도 돈 벌기 힘들고, 여자도 좋은 직장 다니기 힘들고, 남자도 좋은 직장 다니기 힘든 거 아니야? 그럼 남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 남자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먹여 살리는 게 좋은 겁니까? 안 되죠, 여러분. 여자분도 아셔야 돼. 남자도 왜 맞벌이 원하는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남자 혼자 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 남자 혼자 가지고. 남자 혼자 노력해가지고 돈 버는 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자도 이제 나가서 돈 벌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뭐 집에 있다고 해서 제대로 집안 살림 가꾸는 것도 아니잖아요. 할줄 아는 거 별로 없잖아. 그거 다 알거든요. 지금 여자분들 요리 잘 못하고 집안 손잘 못하고 육아 잘 못한다는 거다 알아. 근데 왜 자꾸 전업주부 하려고 그래? 말이 전업주부지 그냥 전업 백수주부 아니야. 지금 남자들 중에 전업주부라는 어떤 그런 이 직업을 대단하게 보는 사람 있습니까? 대단하게 안 보죠. 왜냐? 남들도 주부 하려면 잘할 수 있거든요. 잘할 수 있단 말이야. 여자 못지않게. 미래 예향이 크죠? 늙은 여자가 결혼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참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드라마에서 좀 나이 먹은 이제 여자가 이제 주인공 나와가지고 결혼까지 꼬느냐 하는 거왜 보여주는지 아세요? 현실에서는 안 되니까 보여주는 거야. 현실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드라마라 만족하라고. 근데 여자분들 문제가 뭐냐면, 애초에 드라마가 말도 안 되는 거 보이잖아. 그러면 이건 드라마 속에서만 일어나는 거지.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안 벌어지는 거야. 나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건데? 참 웃긴 게 뭐냐면 멘탈이 망가지다 보니까 드라마에도 되니까 나도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라마 주인공도 있는데 왜 내가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해. 더 바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자들이 반만 결혼 적극적으로 요구할 거예요. 그 여자분들 중에 만약에 반만 결혼 좋고 못 채우잖아. 밸런스가 안 맞잖아. 그럼 남자 입장에 결혼 엎어버립니다.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자꾸 대단한 방식으로 반반결혼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말 결혼하고 싶다면 밸런스를 맞추세요.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을만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